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식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K만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재한 배우예요. 호랑이는 성북동? 호랑이. 네, 성북동 호랑이. 배우계의 호랑이입니다. 네. 네. 아직 신인이고요. 네. 깡치2 주연했대요. 맞습니다. 네.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맞아요. 잘하고 있네. 네. 생각보다 감이 있어요. 네. 저는 생각보다 제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밥그릇을? 솔직하게 인생 살면서 네. 연기가 도움이 됐다. 연기가? 아,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연기하는 게 유용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그러니까 나는 내가 궁금한 거는 의미는 이런 거. 네. 연기자들은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의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그런 걸 잘 사용을 했냐 못했냐 약간 이런 거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는 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뭐 여자친구를 예전에 만났을 때 이제 뭐 솔직히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만약에 실수했다. 네, 만약에 실수를 했다. 여자친구가 그럼,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니 그게 저는 극혐해요. 불쌍한 척 아닌 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스스로가 믿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게 진심처럼 돼요.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한 건가요? 유용하지. 어쨌든 잘 넘긴 거 아니야? 잘 넘겨. 아주 잘 넘겨. 이거 봐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유용하다고. 사이콘과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고. 컨트롤을 할 때가 있긴 하겠지. 네.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댓글에다가 욕 써도 괜찮아요. 근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잘 흘리니까.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요? 많잖아. 몸, 재현 씨 몸 괜찮아요? 몸이요? 아 근데 요즘에 안 좋아요. 왜요? 네? 그냥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 식구 해야겠네. 그쵸. 남 얘기 잘 들어주는 거? 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지.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왜? 네?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요. 그냥 자기 얘기 하려고 하고. 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듣고 내 말 더 많이 하는. 역시. 잘 듣고 내 말 더 많이 하는 편이야. 저는 잘 듣고 잘 듣는 편. 제 얘기를. 아니, 잘 듣고 잘 듣는 편은 뭐야? 계속 듣기만 해요? 아, 뭐, 한 번씩 중간중간에 그냥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툭툭 터지고. 재현 씨는 그러면 네. 저기 뭐야. 성격이 본인 성격이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을 좀 나누자 보면 그냥 장점은 저를 좀 진짜로 친해지면은 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친해지면 진국이다? 네, but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별로다. 아 별로다. 네. 그러니까 별로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 그치? 말고는 뭐 관심이 딱히 없어요. 원래 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네. 단점은 남한테 관심 없는 거. 그죠. 장점은 친해지면 진국이다. 이거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다 그래요? 다 그렇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좀 뭐 예민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예민하고. 아 저는 연기를 할 땐 진짜 예민해요. 연기할 때 좀. 네. 그러니까 작품에 임했을 때? 네 작품에 임할 때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막 제 자신을 약간 갉아먹는 스타일? 그 스타들 중에 그런 연기자가 있습니까? 탑 배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어떻게 넘기냐. 이런 작품을 막 임했을 때는 네. 생각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여유를 찾을 그건 아직 어떻게 했는데 주연을 했대? 네? 그냥 너무 운이 좋았다.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운이 좋았다. 네,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 깡치2라는 영화는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다고 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 아, 그러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IPTV에서 이제 많은 시청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니까는 뭐 저기 뭐 KT 저기 올레TV에서는 11,000원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구매해서 봤어요. 11,000원. 근데 생각보다 이거 제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저예산 영화지만 네. 그래도 주연을 했다. 주연 배우예요. 이지한님, 성북동 호랑이 주연 배우예요. 네. 재한 씨한테 이제 질문 하나 있는데, 제일 재밌었던 일이나 웃겼던 일, 아니 뭐 히스토리 같은 거. 재밌었던 것보다도 약간 좀 놀랬던 점? 놀랬던 점? 네. 뭐지? 뭐지? 그러니까 놀랬던 점이 있는데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제 전에 살던 집에서 거기도 성북동 호랑이였어요? 아, 그때 이제 해와 쪽. 아, 해와 쪽? 네, 해와 쪽에 사는데 해와 호랑이?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아마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잤어요. 창문을 열고 잤다? 창문을 열고 잤는데 그 오픈윈도우? 집이 네. 이제 약간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애매한 정도의 층이었어요. 아, 약간 1.5층 같은. 그렇죠, 1.5층. 오케이. 정확히 얘기하면 1.75층. 어? 75층? 네, 75층 정도. 조금 더 높았죠. 아, 개새끼야! 1.5에서? 1.5가 요정도, 1층이 여기고 1.5가 여기면 1...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어. 뭔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 뭐가? 아직 그 자고 있는데 와 이거 저녁에? 아니죠. 낮이었어요. 낮에? 낮인데 와 이거 들어오면 큰일인데? 야, 아니 근데 자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또 다르니까. 아, 다르니까. 네, 좀 달라요. 달라서 와 이거 야 이거 들으면 큰일인데 이거. 들어오면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니까 앞에 확 들어오는 거야. 뭐가? 와 이게 고양이가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생각해봐요. 자고 있는데 이따만한 고양이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에이 또 이따만하네. 제가 알아봤는데 이 골목에서 대장이에요. 아, 걔가 대장. 네, 진짜 검정색 공룡 고양이가. 아니야, 검은 고양이.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야.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였어요. 정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불을 이렇게 위로 올렸죠. 올리고 막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고양이한테. 네, 저 살짝 저도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안 블루한테. 블루가 이제 막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털이 막 날리고 막 뭐 하고 이러다. 그 나중에는 또 골목에서 만났어요. 아 러시안 러시안 블루를 네, 만났는데 이제 얘기해봐요. 계속 그냥 만나가지고 뭐 얘기했어요? 밥 한 잔 밥 한 개 하자고 캔을 줄까 이 생각도 하다가. 왜 참치 먹고 캔 좀 주지 그래? 아 거기까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스트레스 똥 싸고 왔어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 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건강 상태를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게 좀... 아니 1일 1강 하는 시대인데 1일 1동 괜찮잖아요. 머리가 쓰레기네.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쉽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오케이. 이거 내가 하면 좀 더 낫겠다. 일단 배워. 이렇게 얘기하면 개쓰레기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개쓰레기. 쓰레기 될 거야. 개쓰레기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역할은 너무 해보고 싶다. 너무 해보고 싶었다. 이런 역할은 나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다. 이런 역할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광해라는 작품을 봤는데, 광해 알지? 네. 야,
나 똥 싸라니까 나가라고 빨리. 할머니 아유. 광희야. 거기서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그 더블로 하잖아. 뭐 더블로 가. 한 인물이라기보다도 양면성을 되게 잘 살렸다는 그런 느낌? 병헌이 형님 잘했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자기가 왕의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왕이 아니지만. 아, 그 그지에서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난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 느낌. 알지. 네, 거기서 저는 알지.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꼈기 때문에 알지. 이병헌. 그죠. 너무 저는 배우 같은 그런 광해의 어떤 더블로 이렇게. 와, 그런데 나 진짜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더블로 하면은 배역이 두 개잖아. 출연료도 두 배로 받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아니, 역할이 두 개니까. 아예 아니겠죠, 그냥. 그건. 아닌가? 그쵸. 아니, 대사도 틀리고. 아예. 아닌가? 계약할 때 좀 다른가? 그냥 뭐, 일반적인 걸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래 영상편지. 나한테 보내. 근데 이제 계획들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본인한테도 보면 또 오글거릴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말로 하고 주문처럼 이제 외워서 네, 보는 걸로. 무슨 말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하여튼 알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의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야. 재현아, 잘하고 있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뭐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이제 한산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잖아. 일본 분이지만, 그럼 뭐. 아주 어렵겠지만 열심히 잘할 자신 있잖아. 그치? 화이팅 하자. 화이팅 하고, 깡치2가 조금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설의 파이터가 오늘 아마 개봉했을 거야. 그것도 잊지 말고. 그때는 내 뭐 복근, 뭐 섹시미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자. 그럼 뭐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스페셜 트렌디 레볼루션 쇠. 질문은 19가지. 스트레스 19.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뭐야. 아,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끝! 가게. 가자!